안녕하세요. 다이다육입니다. 비가 밤새 많이 왔나 봐요. 이를 보면 길도 많이 젖어있고 저희 다육이들도 물을 가득 먹었어요. 오늘 1호 거리대 아이들 간만에 한번 눈맞춤 해볼게요. 비가 언제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. 한참 만에 와서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이 나무가 뽕나무인데 이렇게 이제 촉이 보이네요. 나무에서 이러면 비를 흠뻑 맞고 나면 금방 입장들이 나올 것 같아요. 오디 뽕나무라고도 하고 오디나무. 저희 집 아이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흑장미, 여기도 흑장미. 꽃대가 가득 올라왔어요. 지금 꽃대도 까만 게 너무나 웃겨요, 이 아이들 보면. 그리고 이 아이는 자수장. 이렇게 바깥 입장들은 이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속 입장들이 아주 꼬미한 색을 내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독일 샴페인. 이렇게 엉덩이는 서로 맞대고 양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입장해서 물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아이는 아이코 이리스. 이 아이 제가 은진의 다육에서 품었던 아이인데 저희 집에서 이제 자리 잡고 이렇게 이쁜 모습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입장 끝으로 아주 뾰족하니 너무나 이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먼노. 이렇게 아가 자부가 이제는 제법 컸어요. 그리고 이 아이가 실내에 있다 보니까 좀 옷자람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거리대에서 입장 끝으로 이렇게 물등도 보이면서 좀 이렇게 붙여지는 것 같아요. 역시 아이들은 바깥에서 노숙 생활을 해야지 건강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 아이는 러블리 로즈. 이 아이의 색감 정말 꽃을 보는 것 같아요. 지금은 또 이렇게 비를 머금어서 아이들이 더 근사하고 이쁩니다. 이렇게 보시면. 그리고 여기는 이 아이 이름은 뭘까요? 이 아이 이름이, 잠깐 이름표를 볼게요. 아, 글램핑크. 요즘 제가 아이들 이름을 많이 안 불러줬더니 또 가물가물합니다. 이 아이는 조이스 클루크. 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또 햇빛을 보면서 이쪽은 또 물들면 이렇게 보이고 이 안쪽으로는 또 초록초록한 잎도 보이고 이 아이 너무나 근사합니다. 이 아이도 정말 착한 국민인데 이 아이 생명력도 강하고 이렇게 지금 있어요. 그리고 옆에 아이는 긴잎 적성. 이 아이도 이게 꽃대인지 자구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겠어요. 이 아이는 작년 여름에 무름이 왔던 누브라. 그래도 이 아이가 목대에 자구도 지금 달았는데 제가 이 아이는 한번 나중에 따로 빼서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비가 와서 아이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등. 이 아이도 지금 요 바깥 생활하면서 입장이 이렇게 조금 커졌어요. 제가 매일 보는데 볼 때마다 틀려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루시안. 이 아이도 밖에서는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안으로 이렇게 쏙 모아지는 이런 수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베란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치마를 입을 것처럼 쭉 퍼지더니 이렇게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또 모아지네요. 요 사과꽃은 얼마나 위로 또 올라가려는지 계속 층을 쌓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도테랑. 요 아이도 너무나 아주 이쁩니다. 그렇죠? 도테랑의 매력은 정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. 비가 지금 많이 와서 저 핸드폰 액정에 빗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이 아이는 홍비. 얼른 너는 찍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홍비. 그리고 이 아이는 이스트넬라. 여기 속 입장에 물을 가득 넣고 있는데 너무나 귀여워요. 이 아이도
그리고 요 아이는 쉬리. 이쁘죠, 그쵸? 물듬이 너무나 이쁩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토스카넬리. 보세요. 손톱이 어찌나 이 아이는, 이 아이의 매력은 역시 손톱이에요. 토스카넬리. 그리고 요 아이는 엑시타조. 봄이라고 이렇게 서로 꽃대들을 올려서 아이들이 조금 더 올라오면 꽃꽃 좋아야 될 것 같고, 이 아이는 코데로이. 빗물이 지금 위에 핸드폰에 액정이 가득해서 제가 지금 아이들을 똑바로 맞춤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아이는 이름이, 얘는 애플타임. 이름표가 빠져서.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엘리자베스. 이 아이 너무나 귀여워요. 아주 따글따글 꽂혀져갖고 너무나 이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SP인데 이렇게 한엽으로. 이 아이 너무나 멋스러워요. 과연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? 그쵸? 보시고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를 제가 임의로 장명하는 건 이 아이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너무나 근사해서 제가 이 아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가르시아. 보세요. 아유, 손톱들이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근사합니다. 이런 아이들을 제가 화상 입힐까봐 올해는 아주 벌써 차각막을 해놓고 이렇게 아이들 잘 케어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플랭크 뭉크. 이 아이는 제가 모나리자의 뜨락님, 모나리자 뜨락님 아이를 제가 구입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레드 환타지아. 멋지죠? 꽃대가 안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, 제가 이름을 거꾸로 얘기했네요. 여기에 루시안이 있고,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이는 체어맨. 어쩐지 약간 틀린 아이를 제가 이상하게 부른다 했어요. 이 아이는 체어맨.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이 아이는 맥스몬. 삼두인데 이 아이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. 그쵸? 색감 보세요. 아주 환상적입니다. 이렇게 오늘은 1호 거리대 아이들, 비 맞고 있는 아이들 눈맞춤 한번 해보았고요. 2호 거리대 아이들은 비 그치고 하나씩 눈맞춤 해보겠습니다. 비가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정말 간만에 이렇게 맞이하는 비라서 아이들이 싱그럽고 너무나 이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.